아, 여기 마저 보고 교재 보시죠. 저기 내려가겠습니다. 내 외국인 공통으로 네 가지 외에 외국인이 추가로 가져갈 내용. 외국 법인이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추가로 가져갈 거 기억 보시면 등록의 결격 사유. 좀 이따 배우시는데 등록의 결격이란 말은 등록할 자격이 있다 없다? 결격이란 말은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등록의 결격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안 되는지는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등록관청이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외국인 베트남 사람이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베트남 사람이 국적이 베트남인데 자격을 취득했다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본적지 신원조회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외국인은 국내에 본적지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이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는 있지만 등록 신청인인 외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은 직접 나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져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직접 가져와라. 출제 예상이고 요건 시험에 나왔어요. 외국 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오늘 2주째인데 이렇게 침묵을 하시면 침묵을 하셔도 되는데 아직 낯설다 그죠? 제가 조금 뭐 겁이 나고 그렇습니까? 인상이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좀 봐달라. 수업을 나중에 이제 뭐 처음이니까 저하고 처음이니까 서먹서먹해서 그렇기도 한데 다음 주또 기대해 보죠. 수업은 이렇게 쌍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이게 PPT 작업이 적응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무조건 판서를 써야만 집중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방식이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여기 먼저 보시고 확인할 때 체크하시고 이게 답니다. 근데 확인 과정에서 대답을 하시면 기억이 좀더 오래 남고 틀린 대답도 오래 남고 맞춘 대답도 오래 남고 효과는 그렇겠죠. 교재 보실 때 틀린 부분은 정확하게 다음 번 체크하실 것이고 맞춘 대답은 좀더 기분 좋게 체크할 것이고. 자, 외국 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결론이고 외국 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면 법인이 등록할 때는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이어야만 되죠. 그럼 국내에 법인 등기, 상업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하라고. 누구인 때만? 외국 법인인 때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은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럼 서류 갖춰서 등록 신청을 했다면 등록관청이 확인하겠다. 그죠?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면 등록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는 말 앞에는 법에서 등록관청 확인하는 여기 네 가지에 다 적합해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법에 정하고 있는 이네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 네 가지를 보니까 신청은 누구하고 누구만 할수 있다고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 신청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아니거나 또는 법인이 아니면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방금 전에 보셨던 10조에 정하고 있는 등록을 할수 없다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안 된단 말이고 방금 전에 등록 기준 보셨죠?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등록해서는 안 된단 말이고 요세 가지 이외에도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을 위반한다. 줄이면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기준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용권 확보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등록될 것인가? 아파트도 건축물 대장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이고 소유권 확보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가? 건축법이라는 법에 나중에 가보시면 공법 교재에서 건축법 가시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제한해요. 근린 생활시설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건축법상 중개사무소 용도 제한입니다. 그 아파트는 근생입니까? 주거용입니까? 주거용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도 다른 법에 위반되면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말은 신청을 받고 등록관청이 확인해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인이 맞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 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법에도 위반 사항이 없어서 네 가지에 적합하다면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 이게 4개이기 때문에 단독 문제에 나올 때 됐습니다.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등록을 거부한다는 말은 4가지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4가지가 아니면 4가지에만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 이건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의고사에는 3월부터 보시면 9월까지 보시면 두 번 정도는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처분했다면 신청인에게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합니다. 자, 등록 요건에 적합하면 등록을 해줘야 한다. 그럼 등록을 할 때 신청인이 공인중개사이면 종별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구분해서 등록하고 신청인이 법인이었다면 법인으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해야 한다. 등록 절차에서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있는 것이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그 내년에 증을 따시고 증을 교부받고 요건을 갖춰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서 제출해 놓으면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며칠 이내에 통지해 온다고. 7일 이내에. 이거 다음기사항이에요. 앞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하기 위해서 통지도 통보도 개최 7일 전이고 개칠 암기하듯이 등록 절차에서 서면 통지에 나오면 7일 개칠 개칠 그렇게 암기해요. 그러면 서면 통지 받아서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려면 등록증 찾아와서 그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등록증은 누가 교부할 것인가?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자격 업무는 시도지사 업무다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업무. 등록은 누구 업무다? 등록관청의 업무니까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 등록을 한 자가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설정되었다면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교부란 개념하고 재교부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한 개 한 개 낱개로 함정을 판다는 겁니다. 교부는 처음 내주는 것을 교부한다라고 해요. 재교부는 당연히 처음 받았던 등록증을 분실했다, 훼손되어서 다시 달라는 것이죠. 이걸 구분하고 계실 것이 두 가지 관계 있어요. 재교부 신청할 때는 나중에 수수료 냅니다라고 배웁니다. 처음에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등록증을 처음으로 교부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럼 등록상에 협회 통보상이 있는데 이게 단독 문제 두 번 나왔다는 겁니다. 협회는 여섯 번째 집에 오실 건데 이름이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이름은 공인중개사협회인데 협회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개업 공인중개사 단체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원인 단체가 협회이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등록관청이 등록증 내주고 관리 감독한다면 등록관청이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뭐 했다면 등록증을 처음 내줬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단체 협회에다가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명단은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부하고 재교부를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재교부 사항은 협회 통보 사항인가? 단독 문제 정답이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협회 통보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에 내줄 때 교부한 사항을 명단을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는 내지만 협회 통보 사항이 아니다. 꼼꼼하게 교부하고 재교부를 구분하실 것이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아니다. 협회 통보상 이단이다를 구분할 때 교부하고 재교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숫자가 나오는 것이 지금 서면 통지해야 한다. 7일 저게 시험이 나오고 그다음에 등록증 교부할 때는 4, 5주째 배우시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종별 변경은 지금 공부하실 것은 아닙니다. 1월 달에 기본서 10주 과정의 구체적으로 보실 때 그때 보실 건데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에서 종별은 다시 몇 사람이라고요? 개업공인에서 종류 종별은 몇 사람입니까? 크게는 법인이 아닌 자 법인 나누고 법인이 아닌 자는 몇 사람이야? 낱개로 적으면 부칙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누겠죠. 요 사람이 각자 가게 등록증을 걸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돈을 좀 벌었다. 큰 물건을 하려 보니까 큰 물건 그리하는 당사자가 개인한테는 아예 일을 안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물건을 받기 위해서 법인 설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였다가 법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 법인 설립해서 중개업하다가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법인으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자본금 5천만 원만 지금 묶여있는 상태 아니야?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종별 변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한 개만 종별을 바꾼단 말은 현재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 안에 각자 종별 표시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 종별을 바꾸고 싶으면 현재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별 변경 나오면 무조건 현재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말하고 반납해야 한다. 기출문제 종별 변경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틀렸죠? 종전 등록증 반납했는데 이 정도 하시고 1월달에 다시 종별은 각자 세 사람이 각자 종별을 중개받다가 바꿀 수 있다. 그게 종별 변경이고 종별 변경 나오면 등록증 바꿔야 되겠네. 그 개념이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자 중개업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까지가 용어를 잡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용어를 중개업이란 단어는 전 시간에 중개업이라 함은 해서 배우셨죠. 중개업이라 함은 해서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로 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입니다. 요 세 가지만 갖추면 중개업이 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세 가지를 갖추면 업이다 그 말이죠.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업이 아니고 무허가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가게 두고 손님 오면 밥 달라 그러고 밥 주고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것도 업이다. 그죠? 그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에 걸린다. 처벌은 나중에 걸리면 처벌은 받겠지만 업은 맞다. 똑같이 무등록이란 말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업에 해당한다. 무등록이어도 중개업이 아니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듯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업의 요건을 갖추면 업에 해당합니다.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인데 단속에는 걸리겠다.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누구만 법적으로 할 수 있겠나요? 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등록을 자기가 취득하고 등록하는 겁니까? 업을 하려고. 그런데 무등록이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어도 세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에 걸린다. 위법하니까 걸리면 처벌은 받겠다. 처벌 대상인가 아닌가 하고 중개업인가 아닌가는 구별할 줄 아셔야 돼. 그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라 불러요.
단속이 걸린다? 걸리면 이만큼이나 처벌돼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현실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이 많겠나요? 적겠나요?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많습니다. 여기 대도시에는 워낙 부동산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서로 겁니다. 저 사람 등록증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남의 증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벗어나면 시골 쪽으로 가면 무등록업자가 많아요. 시골 이장님도 그냥 중개업 해먹고 있다. 농지 매매 임대차에. 시골에 나중에 농지 거래할 때 이장님을 통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또 뽀찌라고 또 달라 그래요. 뽀찌 이렇게. 수수료 50% 반띵하자 이렇게 해요. 이장님이. 어쨌든 처벌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요.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간판이 걸려있는 가게 들어가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더라고. 처벌 대상이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한 매매 계약은 유효한데 그럼 유효한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고 해서 손님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겠는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중개한 계약이 유효하다면 손님에게 보수 달라고 할 수 있다. 보수를 달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법조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보수 청구권이 있다. 권이 있다는 말은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권리는 법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권리다. 법에서 보호되는 것이 권리입니다. 이 사람은 법에서 보호되는 사람입니까? 처벌 대상이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부동산 차도 손님하고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아시겠죠? 무등록 중개업도 1. 중개업에 해당한다. 단속에 걸린다. 얼마나 처벌돼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이므로 손님하고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니까 다행히 아파트 매매 계약인데 무등록 중개업자더라. 보수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무효란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손님에게 보수 청구할 권리가 없단 말이고 우리는 보수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행이다. 보수 안 줘도 된다 그 말이야. 자, 구별 개념이 있습니다. 이중 등록 금지하고 이중 소속 금지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이중 등록이란 말은 등록은 누구한테 쓰는 단어입니까? 개업 공인 중개사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중 소속은 안면이 있다. 방금 전에 소속 공인 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중 소속에 걸리기 때문에.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사원, 임원 다. 자, 이중 등록은 예외가 없고 이중 소속도 예외가 없는데 이중 등록은 등록 문제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쓰는 편이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세 사람이 이미 가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가게를도 등록을 이미 했어요. 등록증 걸려있죠? 갑이라면 갑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강남구 A동에 가게 두고 등록했어요. 그 갑이 강남구 B동에 또 등록두고 또 등록을 했어요. 중개사무소 몇 개입니까? 두 개. 등록증 몇 개입니까? 등록증 여기도 등록증이 있고 여기도 등록증이 있다. 이게 이중 등록이에요. 중개사무소 각각 두고 각각 등록했다. 그 개념이에요. 허용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사람이면 같은 시간대에 두 개 이상 장소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소속을 금지한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 신청하죠. 법에서 요건이 법에서 능력을 자격을 부여한 요건이 사람이면 사람은 쪼갤 수 있나요? 사람이 요건이면 사람은 가분성이 없다. 절대로 한 사람이 이중 등록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미 강남구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 걸고 중개업하고 있다가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지역을 달리 송파구에 또 등록했다. 여기도 등록증, 여기도 등록증 걸려있죠. 허용된다 안 된다? 사람이면 절대 갑은성 나눌 수가 없으니까 같은 시군구 안에서 이중 등록도 금지. 등록관청을 달리해도 어쨌든 이중 등록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이중 소속하고 비교하실 것이, 이중 소속도 예외가 없는데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 중에서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고 개업 공인사 등이니까 현재 부동산 있는 사람 모두. 만약에 갑 중개사무소 안에 개업 공인사 A 소속 B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D 사원 임원이 이미 갑 사무소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같은 시간대에 다른 부동산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중 소속이에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중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인데 이중 소속은 중개사무소에 있는 사람 모두를 표현할 때 이 사람을 줄일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불러요. 법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다. 등자 붙으면 부동산에 있는 사람 모두를 표현할 때 등이에요. 그럼 이미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다른 부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중 소속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갑 사무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부동산, 을 부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올해 제가 공인중개사법 40문제 중에서 이 신청한 문제가 있어요. 한 문제가. 이중 소속의 핵심 단어는 이게 이중 소속의 핵심이에요. 이미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들어가는 게 이중 소속이죠. 그런데 올해 이 표현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올해 이제 다음 주에 정답 발표나고 합격자 발표나면 28일 날 발표납니까? 24번이 2번 질문입니다. 추가적 이 신청이 안 받아주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예요. 이중 소속의 핵심 단 이게 빠져버리면 이중 소속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신청 정답 발표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예외 없다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자격증 양도 대여가 금지되듯이 등록증도 당연히 거래가 일치 안 됩니다. 할 때 반드시 끼실 게 이거 한 개라도. 개업 공인 중개사가 본인 위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또는 개업 공인사는 상호하인 남나요? 상호 사용하여 뭐 하게 했다? 누가 중개 업무 하게 했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 하게 했다 나면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것으로 봐요.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증 양도 대여하지 마라.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이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다? 등록증 대여에 해당되는 사실을 압니까? 물으면 우리한테 물을 것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그러면 양도 대여 한절을 금지한다면 거꾸로 남의 증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자기의 등록증을 을에게 양도 대여했다면 갑의 등록증이 어디 넘어가 있어요 지금? 을이 가지고 있죠. 그럼 증은 갑증입니까? 을증입니까? 을은 갑의 등록증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자기 증이 아니죠. 그래서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가 없다. 등록 취소 대상인가 아닌가만 구분하시면 되고 이게 매년 시험 나온다 보시면 돼. 전 시간에는 요 개업 공인중개사 자리에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뭐 하겠다? 중개 뭐 하겠는 것은 어디에 해당?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진 사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자격증 대여라고 알고 계시면 자격 취소 1-1.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무 하겠다 나오면 뭐 대여? 등록증 대여니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1-1입니다. 올해 개정법이 이거죠.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하듯이 등록증 양도 대여 행위를 알선하거나 다른 사람이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겠다고
제재가 1년 이하 징역형은 똑같아요. 등록 취소 대상인가 아닌가를 나중에 구분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등록이고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1절의 등록 기준 있죠. 교재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해당상 체크 먼저 하시면 돼. 등록 기준,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두 사람이 할 수 있다. 네?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 기준, 법인이 등록하고자 할 때 기준인데 공통이 등록하고 싶을 때 어떤 교육 받아야 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하고 싶으면 사무소도 도와야 한다. 그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그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대장이어도 어떤 건축물 대장은?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 제외. 제외니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에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 X 적을 줄 아시고. 두 번째는 현재 기준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라.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괄호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이미 받았다면 현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포함. 동그라미 포함이란 말은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하는 방법은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 대차 형식은 제한 없이 뭐만 확보하면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자, 그래서 매년 시험 나오는 것이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이면 되죠. 원칙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자본금액 얼마? 5천만 원.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자본금액 얼마? 5천만 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비영리법인이 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 제외? 제외입니다. 제외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풀면 상법상 회사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다. 상법상 회사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게 상법상 회사예요. 그럼 자본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다 할 때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풀면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자본금액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따로 쪼개서 읽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상법상 회사 종류이면 자본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그죠? 자,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 업무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만 등록이 된다. 14조는 다음 주에 배우셔야 되겠네. 14조만. 그 다음에 이것 3번 4번은 꼭 비교하실 줄 아셔야 돼. 대표자는 누구이어야 하고 공인중에서 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포함 제외. 제외. 공인중개사일 것부터 밑줄 해보시라고. 공인중개사일 것 할 때는 대표자 포함하면 안 되고 올해 시험처럼 대표자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종류를 두게 되는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번의 몇?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하면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외 3분의 1을 꼭 체크하시라고. 법인이 등록할 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번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 뒤에 포함하여 포함 적으시고 회사 종류를 두게 되는 사원, 임원, 임의원, 전원이 받아야 한다. 제외 3분의 1은 공인중개사 기준이고 포함하여 전원은 실무교육 기준이고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했죠. 분사무소에는 누굴 둔다고요? 책임자. 본점에는 대표자 둔다라고 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요. 3번, 4번이 시험에 법인의 등록 기준 물음에 거의 바꿔서 틀리게 잘 내는 것이 3번, 4번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법에서 가고 있는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만? 등록 신청자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는데 괄호 부분 소속 달고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소속은 포함 제외. 제외니까 제외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속 달고 있으면 소속은 이미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소속에 걸리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신청할 때 서류를 가져와라 그 말이죠. 이게 올해 문제. 공인중개사 법인이 다 가능한데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에다가 서류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어떤 서류 가져갈 것인가? 내 외국인 관계없이 공통으로 제출할 것. 일단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제출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없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한 층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때는 포함 제외. 제외다는 말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 처음 나온 겁니다. 시험에. 모의고사 이제 기출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증에 붙일 여권용 사진도 공통이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등이겠죠. 대장을 첨부합니까? 대장은 가져가지 않는다. 대장은 X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여기도 예외가 있다. 그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도 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준공검사 인가 등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대장이 없으니까 뭘 첨부하라고요?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나왔던 게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두었다.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요 내용은 내 외국인 공통이라면 6번, 6호에 외국인이 추가로 가져갈 것.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줄이면 외국 법인이 추가로 가져갈 것이 있다. 외국인은 본적지가 있다 없다 국내에 없으니까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가목에 법제 10조 돼 있죠. 10조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등록의 결격 사유. 등록의 결격이면 등록이 안 된다는 사유인데 외국인은 본적지가 없으니까 결격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누구는 가져와라? 외국인은 가져와라. 내 외국인 각각 제출하면 안 돼요. 외국인만. 괄호 부분에 외국인부터 체크하고 오셔야 돼.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서 나목. 외국 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지만 영업소 등기. 등기는 법인을 표현할 때 등기입니다. 법인은 등기한다. 법인은 등기해야만 사람이 된다.
법인 하면 무조건 법인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에? 그 나중에 법인이 회사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또는 땅을 파는 사람이 법인일 수 있다 없다.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법인인지 아닌지는 뭘 봐야 되겠어요? 등기부 본다는 겁니다. 땅을 팔려고 매매하려고 온 사람이 법인 대표자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법인 대표자 등기되어 있겠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업소 등기를 말하니까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뭘 가져오라고? 영업소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여기 614조가 상법에서 614조가 뭐인가 하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외국 회사 규정입니다. 상법 614조 같은 말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나면 아 외국 법인은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밑에 등록 관청의 확인사항 보니까 여기 당구장 표시 보시라고 자격증 사본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건축물 대장은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제출 서류가 아닌 이유가 등록 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았죠. 위에 서류 첨부해서 받았죠 지금. 등록 관청이 등록 신청서에 적혀있는 자격증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가 맞습니까? 라고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누가? 누가 요청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등록 관청의 확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증 사본을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고 두 번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란 표현도 익히시고 행정전산망입니다. 법인이 신청했다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하고 건축물 대장도 누가 확인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하니까 우리는 신청할 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건축물 대장도 필요가 없다. 일단 세 가지만 자격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모아서 정리할 겁니다. 수수료 납부는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이듯이 등록 신청할 때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한다. 조례는 어디가 조례가 있다고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겠죠.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조례가 있는 데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회가 있나 없나요? 의회가 있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가 있단 말이고 시군구도 지방자치단체이죠.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하니까요? 시도지사니까 시도조례라 하고 등록신청은 어디 가서 하니까? 등록신청은 등록관청이 가겠죠. 등록관청은 시군구죠. 등록할 때는 시군구 조례, 자격할 때는 특광도 조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업무 정지 중이다. 좀 이따 배우십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만약에 2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았다. 술집이면 영업 정지를 하고 우리는 업무 정지를 해요. 그럼 2개월 영업 정지 받았다는 말은 2개월 동안 가게 문 닫아라 그 말 아니야?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2개월 업무 정지 받으면 2개월 동안 가게 문을 닫아라 그 말이니까 중개업할 수 없어요. 2개월간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가게 문 닫았죠? 내 가게 폐업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서 영업정지 3개월 받았다. 3개월 동안 가게 문 닫아야 되죠. 아이, 들어보서 못하겠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어도 아예 가게 세무서가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내 가게니까 폐업은 가능해요. 함정은 폐업을 하여도 이미 받은 업무정지 중이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못하는 기간이에요. 못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폐업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데 여전히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간혹 나오는 질문이 업무 정지 나오면 핵심 단어가 기간 중이면 중간에 폐업에 속지 마시고 폐업을 하여도 여전히 기간 중이니까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종별 변경은 딱 한 가지만 종별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종별을 바꾼다는 말은 현재 가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을 바꿔야 되니까 종별 변경 나면 무조건 공통은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요 정도 체크하시고요.
등록관청은 누가 등록관청입니까? 사무소 기준에서 법인은 본점인 주된 사무소 체크하시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두고 등록하니까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뭐가 없다? 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무조건 시장이. 특별자치도에도 구가 없으니까 특별자치도 제주도에도 시장이 되고 그럼 구만 있다면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이든지 자치구 아닌 비자치구이든지 다 구청이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개념은 시, 군, 구 개념이지 누구는 될 수가 없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월달 가시면 이제 기본서에 있는 이 서식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우리 과목은 법 조문수가 적기 때문에 어디에서 난이도를 높이는가? 서식에 있는 구석구석을 물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징입니다. 등록 신청서죠, 지금. 이렇게 공부한다니 등록 신청서 안에 종별은 누구하고 누구만 있다? 여기는 부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칙은 등록 신청인이 될 수 없죠? 그 기출 문제가 등록 신청서상 종별에는 누구하고 누구만 있다? 법인과 공인 중에서만 있다야지 부칙 X 적을 줄 아셔야 되고. 자, 등록 처분.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적합하다면 종별 구분해서 등록하고 서면 통지해야 한다 나오면 며칠 개설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개칠 이렇게 체크하시고 양가로 2번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타이틀 밑줄 하시고 아직 시험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첫 번째 신청을 받고 보니까 누가 아닌 자 공인 중에서도 아니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이면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거부된다 그 말이고 10조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10조 결격 사유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방금 전에 보셨던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고 기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말은 거꾸로 공인중개사 법인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 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법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한 자가 가게 문을 열고 업무를 개시하려면 등록증 찾아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5주째 배우십니다. 보증을 배우신다고. 중개업을 하다가 손님에게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할 수도 있다. 고의과실을 행한 소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손님에게 배상할 돈이 없으면 무자력자이면 손님이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업무를 개시한 결과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이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보증입니다. 보증을 업무 시작 전에 설정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연관해서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우시고 밑에 등록증 교부 밑줄. 등록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등록관청이 교부하겠죠. 등록관청은 누구예요? 시군구겠죠. 등록 나오면 무조건 연관 단어가 등록관청을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 개업 공인 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등록관청은 등록한 자가 손님에게 중요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했다면 등록증을 며칠 이내에 교부하라고요.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지체 없이 개념은 다음 주에 즉시 개념하고 살짝 비교하시면 돼요. 법에서 즉시란 개념을 쓰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시간 개념 중에서 가장 빠른 개념이 즉시란 개념이.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이 나왔죠, 지금. 등록증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권용 사진 붙여드려 돼 있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 제출할 때 여권용 사진도 첨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교할 때 등록증에는 종별이 몇 사람이 있어요 지금?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부칙은 무자격자이지만 자격증은 없겠죠. 등록증은 다 있습니다. 등록증 양식에 부칙 밑줄 해놓으시고 부칙은 뭐는 없지만 공인 자격증은 X지만 등록증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부칙도 등록증은 있다 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면 뭘 반납하라고 등록증 반납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협회 통보사항은 뭐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협회는 개업 공인 중개사 단체입니다. 단순 공인 중개사가 회원인 단체가 아니고 현재 소장 단체가 개업 공인중개사 단체 협회입니다. 나중에 협회가 법 규정에 따르면 협회가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구 단체라고요? 소장 단체입니다. 매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뭐예요? 시험 시행권을 우리한테 좀 넘겨라 이제. 그러면 시험 시행을 만약 협회에 넘겼다 시험이 쉽겠나요 어렵겠나요? 소장 단체니까. 안 그래도 주택에 대한 보수율이 낮아졌어요. 낮아진 반면에 시험 시행권을 넘겨라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하자. 그러면 넘기지 않으면 상대 평가를 하자 계속 주장하는 단체가 공인중개사 협회예요. 국토부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국민 자격증이니까 너한테 못 넘긴다. 아직까지 시험 시행권이 아직 안 넘어가서 지금 절대평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협회 통반할 때 협회는 누구 단체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단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한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 교부하고 재교부를 구분하시라 했죠. 교부는 처음 내주는 거다. 처음 내줬으니까 명단은 통보해야 되겠죠. 재교부는 통보한다 안 한다. 재교부는 처음에 교부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이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단독 문제 정답이었어요. 한 개씩 조금씩 익혀가시면 돼요. 뭐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이런 필요가 없고 지금은 업무 개시 됐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다.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단속에는 걸린다. 처벌은 받겠다. 보수는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내용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체크하시고 밑에 3번 보수 청구권 있죠? 63페이지 지금 보수 청구권 있다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부동산 찾아온 손님하고 체결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다는 말이니까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 등록 이것도 암기사항인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무등록도 중개업이다. 그럼 부정한 방법이지만 등록을 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2단이다. 이런 거죠. 속는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타인의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 신청 넣었는데 등록관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록해주고 등록증 내줬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2단이다. 등록했죠.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시험 봐서 내가 증을 땄다고 자격을 취득했어요. 아직 안 걸렸어.
공인 중에서 입니까 아닙니까? 입니다. 걸리면 자격도 날아가겠지만 그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서는 안 되고 했던 걸리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고 교도소가 또 와야 돼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 여기서 익히시란 말은 앞에 부정에 속지 마시고 등록을 한 자 나오면 일단 누구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줄여서 개공입니다. 하지만 걸리면 반드시 등록 취소되고 3대 3 처벌된다. 등록증 양도 대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이 표현을 읽히시라 했죠. 다른 사람에게 앞에 말을 넣으시라고. 주체가 빠졌네.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넣으시라고.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핵심 단어는 뭘 하게 했다?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럼 어디에 해당합니까? 등록증 대여라고 아셔야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등록증 대여인 사실을 압니까? 이걸 물어요. 등록증 대여인 사실을 알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물을 것이 어떤 제재를 받는가? 반드시 등록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도 예외가 없다. 없다. 예외가 없다.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 요 사람을 줄여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불러요. 개공 등 이렇게 적을 줄 아시고. 개공 등이면 이중 소속의 핵심 단어는 이거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는 것이 이중 소속이고 사람이 같은 시간대 두 개 이상 부동산에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이중 소속의 대전제입니다. 제재는 똑같으니까 줄이면 양도 대여 금지다.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는 예외가 없다. 등록증 양도 대여 예외가 없죠. 이중 등록 예외가 없다. 이중 등록도 예외 없고 이중 소속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 공통이고 제재는 똑같아요. 등록이 취소되고 1-1. 그 암기사항은 지금 막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암기는 빨리 하면 낫겠나요? 늦게 할수록 낫겠나요? 계속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하면 암기를 급하게 암기 코드를 좀 내달라고 하는 수강생이 계시거든요. 특히 올해 시험 34회 시험에는 단순 암기사항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전에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인가 등록취소 사유를 골라봐 해서 네 문제 여섯 문제 나왔는데 그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 경향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 암기사항은 암기만 하면 네 문제 여섯 문제 그냥 맞추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점수를 안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사항을 체크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금지되고 있으면 제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체크해놓는 거예요. 안면 익히시라고. 자, 여기까지가 등록입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보실 내용이 이겁니다. 방금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 개념 단어는 들어보셨다 그제? 조금 쉬었다가 결격사유 PPT 보고 교재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